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맞나요? 2018년은 맞습니다. 네. 누구세요? 낯가림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짠입니다. 어휴, 짠쌤. 네. 아, 바쁘셨어요? 아니요, 바쁘진 않았습니다. 바쁘죠. 네, 봄이 되니까. 아, 봄이 되니까. 어이구. 네. 그래요? 날씨 좋아지고 그러면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아, 그래요? 네. 박사님은 안 그러세요? 나는 뭐 밖에 나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왜요? 일단 좀 바빠요. 상당히 좀 짠합니다. 그거. 짠하죠. 네. 예. 아, 저를 좀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른 지역으로 와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공개 방송 해달라는 댓글. 아, 그래요? 네. 빨리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그거 나도 네. 가고 싶은데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오라는 데는 있는데 네. 취합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또 저희를 적극적으로 불러주시는 청취자가 있으신 경우에 그쪽으로 더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건 그렇고 무슨 사연 가지고 왔나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꿈? 네. 고민하시는 분에 대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개꿈. 아니요, 정말 멋진 꿈이에요. 멋진 꿈. 네. 어떤 꿈인지 봅시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 휴학 중인 23살 여성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꿈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꿈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은 것은 중학생쯤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무표정으로 지하철에 있는 사람을 보며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했고 미술을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융합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건축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니 건축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밤을 새워 작업해서 힘들다는 것조차 어떠한 일보다 열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건축을 두고 저는 대학 입시 때 토목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입학사정관으로 지원을 했는데 건축에 대한 활동은 없었거든요. 물론 건축학과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울어버렸거든요. 왜 건축을 좋아하냐고 묻는데 대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좋은데 왜 좋냐고 물어보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저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결국 낮은 토목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전과니 편입이니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보았지만 무서워서 망설이는 바람에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과는 늦게 지원하는 바람에 인원수가 다 차 있었고 편입은 준비 없이 한 학교만 지원해보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들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할까봐, 내가 잘해내지 못할까봐 남들처럼 살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토목학과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공모전에서 대상도 받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 졸업 시즌이 다가왔고 꿈을 잃어버렸으니 극단적으로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 돼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하고 싶은 공무원을 하면 떳떳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휴학을 하고 토목직 공무원을 목표로 4개월 동안 미친 사람처럼 공부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할 정도로 외부와의 연락도 다 차단하고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하니 뭔가 마음이 지쳐 휴식을 취하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데 다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꿈병이 다시 도졌구나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는 죽고 싶더라고요. 겁쟁이라 죽을 수도 없었지만 안 아프게 죽을 수 있다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건축대학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내가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인지, 평범하게 공무원이 되어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을지, 내가 생각한 만큼 건축에 재능이 있을지, 착각이 아닌지, 남들 다 돈 벌러가는 나이에 장담을 해줄 수 없는 대학원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가서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너무 두렵습니다. 교수님, 저는 꿈을 향해 가야 될까요? 아님 꿈이라는 것에 지배당한 걸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낸 후에도 채택이 되지 않아 4개월이 지난 후 다시 보냅니다. 현재 저는 2019 전기 건축 전문대학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는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WPI 검사를 다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얼리스트에서 에이전트로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또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린 그림을 첨부합니다. 말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의 우선 가치는 열정, 직업적 성취, 신념, 진실성, 자유입니다. 네, 아, 가슴이 아프네요. 네. 본인을 잘 나타낸다고 보낸 그림이 진짜 죽음의 그림자 가득하네요. 네, 그 그림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보자마자. 그렇죠, 무서웠죠. 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요. 본인은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는 진짜 착실하게 공부하고 진짜 성실한 학생이고 참 괜찮은데 안타깝게도 근데 4년 정도 날린 거 어차피 대학에서 뭐 교양으로 배우고 뭘 배우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휴학생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니까 아마 한 학기나 1년만 더 다니면 졸업할 텐데 본인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자기가 그동안 방황했던 거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사연을 보낸 건 맞아요. 근데 이분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근데 저는 이분 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건축으로 가는 거. 꿈 아니라고요? 네. 건축을 하는 게?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이 사연을 보내준 이 친구의 우리 조금 심정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질문을 던진 게 저는 꿈을 향해 가야 될까요? 아니면 꿈이라는 것에 지배당한 걸까요? 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이 친구에서 이 꿈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보통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겠죠. 네. 너의 꿈을 가져라.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난 꿈을 가져야지. 나는 내가 수학하고 미술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럴 때 보통 저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할까요? 또는 제가 어떤 꿈을 가질까요? 그럴 때 많이 해주는 조언이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 맞아. 아니야, 너가 좋아하는 걸 하기보다는 잘하는 네가 거. 잘하는 걸 해라. 맞아. 이런 조언에서 이 친구는 그것도 찾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가? 수학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꿈을 구체화하는 게 뭘까? 대개는 이제 수학하고 미술을 좋아한다면 건축을 많은 사람들이 연상을 해요.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계산을 해가지고 딱 그린다. 그걸 건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건축학과에 가면 수학을 배우긴 하지만은 정작 건축을 할 때는 수학 계산을 뭐 아주 많이 할 것 같지만은 뭐 평수 계산할 때나 사이즈 계산할 때 그때 측정한 걸 숫자로 적기는 하지 수학 계산을 하는 경우 뭐 하중 중략 건축 지지해 가지고 그 지지대 압력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그 계산을 지가 할 것 같지만 그거 다 해주죠. 그렇죠, 다 해주고 계산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꼭 안 잘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명목상으로 배울 때는 너가 미술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면 건축학과를 가는 게 좋겠네. 이런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본인, 그럼 제가 건축학과 가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학생이 본인의 삶의 문제를 이제 본인은 전문가 이야기 다 들었지만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입시 지도를 받을 때 건축가가 되려면 건축학과를 가고 토목과를 가면 토목쟁이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본인이 알고 있거나 조언 들었던 것, 상담 들었던 것이 너무 협소하다라는 그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로 지도 엉망으로 된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가 자체가 좀 오류가 난 거면 모르겠는데 토목과 나와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데 있죠. 왜 이 고민을 할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커리큘럼이 다르지 않을까요? 건축학과랑 토목학과랑? 건축학... 이 대학에서 있으면서 내가 항상 느끼는 건 대학에서 각과에 있는 커리큘럼은 그냥 학점 나눠주기 위해서 명목으로 다니는 거지 대학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전공이나 특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심리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대학처럼 심리 상담을 해요? 안 하죠.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 그거는 심리학에서 상담 전공을 해서 석사 박사를 받아도 상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건축학과 입시에 또 희생양이 됐어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입시에 희생양이 됐다는 모르고 본인이 면접 때 답을 못하고 울어서 건축학과 떨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건축학과 떨어지고 토목학과 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건축학과 같은 라인에서 점수가 충분한 점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은 토목학과에 간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면접에서 울었어 지금. 맞아요. 울어도 붙어요. 그럼요. 네. 점수 되면 울어도 붙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 기분에서 이 친구는 자기가 왜 그 상황에 빠진 걸 모르고 입시의 희생양이 됐다는 모르고 꿈꾸는 심정으로 꿈이 명확하지 않았어. 본인이 수학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해서 건축학에 한다. 그냥 건축하는 게 좋았으면 그냥 건축을 하는데 그때부터 건축학과를 간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건축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야. 아, 알겠네요. 갑자기. 뭘 알아요? 건축가가 되는 거가 꿈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죠. 건축학과가 꿈이 돼버렸는 거네요. 그렇죠. 이 상황이. 아. 건축가로서 여러분 일본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에 대표적인 건축선수 출신. 그렇죠. 안도 다다오. 우리 지나가면 이 콘크리트로 노출 콘크리트로 한 사람이 안도 다다오인데 원래 콘크리트 드러내게 하는 게 그게 상당히 돈이 없고 비난 모습인데 요즘에는 노출 콘크리트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아직 못 가봤지만 가고시마에 안도 다다오의 이 뭐라고 그러게 미술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또 거기 가면 하 가가지고 건축이 이런 거야 뭐 새로운 건축이야 뭐 이러면서 그 가서 보고 와가지고 또 서울에 뭐 이 지방에 뭐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건축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안 나왔어요. 네. 네. 권투 선수였고 어떻게 알아요? 아 좀 관심이 관심이 있어서. 좀 있어서 네. 또 그렇죠. 그분이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 거의 10년 도면만 벗겨 그리는 연습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은 네. 이 친구가 진짜 건축가가 되었으면 토목가를 가든 건축가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건축가가 되고 싶었으면 토목가 다닐 때 아예 방학 때부터 건축 사무소에서 가가지고 알바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 친구 겁이 많은 것 같아요. 다 무섭대요. 무서운 거는 뭐 본인이 사실은 자기가 가진 꿈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정답이 있는 거를 쫓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건축학과에 가면 건축과 심리학과에 가면 심리상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셀프는 만빵 높아요. 그러다가 에이전트이기도 하고 아이델리스트이기도 한데 이 친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런데 매뉴얼이 또 동시에 높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뭔가 꿈을 이루고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도 못했고 또 본인이 에이전트와 아이디어리스트 성향이 있으면요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망해요. 죽음의 길로 가요. 에이전트와 아이디어리 성향이 있을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가지만은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토목과 출신이면서 건축을 하면 더 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목과 출신의 건축을 하면요 도시 전체를 설계하면서 거기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박사님 이분이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이 꿈이 지금 미술 좋아하고 수학 좋아하니까 건축가가 돼야겠어 라는 조언을 그대로 진로 결정을 해버린 게 그건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진로 결정 하나 저 진로 결정 하나 다 소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주 먹고 취하나 꿈에 취하나 이 친구는 똑같은 길을 가는 거니까 꿈은 단지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고 취할 수 있게 하는 거지 현실을 직면하는 거는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꿈에 취한 채로 현실에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편입시험도 보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꿈에 취해서 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꿀.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도저히 살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죽자 이래가지고 본인을 또 가장 잘 나타낸 그림까지 보냈는데 이게 삶을 이야기하는 거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 많은 영혼 속에서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데스의 골짜기에서 저는 어떻게 강을 건널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영혼의 목소리를 내가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면 충분히 그림에 대한 해석이 됐나요? 네. 울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길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2019년 전기 건축 전문대학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건축 들어가네요, 여기. 네. 건축하기는 따겠지만은 본인이 생각하는 건축가의 길로 결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축 사기꾼의 길은 갈 수는 있겠지만 코스프레, 건축가가 되는 코스프레 건축가 되면 수염 기르고 꽁짓머리하고 머리 길게 하고 담배 피우고 그런 폼 잡는 건축가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친구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걔는 건축가 나왔는데 본인 건축가라고 주장하는데 시공하면서 사기 쳐먹고 친구라고 이름 제가 덩쳐먹는 그런 사기꾼으로 사는 놈이었어요. 내가 참 믿지 말고 한 다섯 번만 더 만나고 내가 이 친구한테 내 건물을 짓는 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두 번 만나고 에이 그래 얘 믿지 뭐. 그리고 걔가 진짜 부도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얘가 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뭐 지가 열심히 하면 또 내가 기회도 되고 얘 나름대로 작품을 마련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맡겼는데 진짜 자기가 건축가로서의 자존심, 자긍심을 어떤 희한한 방법으로 진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진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주고 클라이언트가 진짜 원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축가인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몸을 내가 어떻게 해서 뜯어먹을까? 뺏겨먹을까? 자 그건 그렇고 이 건축가가 되려는 친구는 지금 그동안 참 너무나 많은 삽질을 했는데 건축대학원을 가는 결론을 내린 거는 잘못 결론 내리신 거거든요. 네. 그건 아, 이제 더 충분히 설명했죠. 네, 네, 네. 됐죠? 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친구는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던 뭐 친구를 찾던 선배를 찾아가던 건축 사무실. 그것도 본인이 건축가의 꿈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건축 사무실. 개인 건축 사무실이든 뭐 큰 회사 건축 사무실이든 이 친구는 밤을 새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잖아요. 아 드문데 이런 사람. 그렇죠. 이런 친구 드물어. 그 건축 사무실에 가서 제가 뭐 큰 돈을 바라지 않고 제가 인턴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하면 이 친구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무조건 뽑죠. 대부분 사람 건축 사무실은 뽑아요. 이 친구 자기가 참 만큼 얼마나 노력. 저는 그 대신에 제가 토목공학과 출신에서 충분히 건축 그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한데 다다오가 자기가 스스로 건축을 배운 것 가장 1차적인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건축 도면을 보고 열심히 뺏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축 도면은 머릿속에 딱 놓으면요. 머릿속에서 쫙 될 정도로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도면이 어떻게 건물이 돼 있는가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과 실제로 만들어진 시공돼서 놓은 건물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들어서 생활을 하면서 어떠세요? 그거를 본인이 건축 사무실에서 3년만 하면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울 수 있는 많은 샘플들이 있어요. 황심서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선생님처럼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사연을 먼저 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박사님이랑 비교를 해보고. 그게 소위 말해서 뭐도 안 된 게 뭐 한다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겉멋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흉내내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상담을 일단 녹취를 쫙 해서. 그렇죠. 아, 가장 먼저 하는 건 내 상담을 녹취를 하는 거예요. 아. 녹취를 해서 그거를 본인이 계속 읽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3년 정도 내가 쓴 책이든 상담 한 거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녹취를 하고 정리를 하면 본인이 처음에 한 1년은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 자기가 치유되는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2년 정도만 지나면요. 아, 상담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단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거나 닥치는 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사람들이 사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더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한 3년에서 5년쯤 지나면, 아, 이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저가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황짐서에서 보이는 상담이 아니라 내가 진짜 상담한 거를 처음 끝까지 녹취하는 저가 일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한 상담만 다 모으고 그걸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그러면 너무 내한테만 오리엔테이션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상담, 사례집 그거를 다 읽어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본인이 볼 수도 있겠죠. 네. 로저스가 한 상담 뭐 그런 거를 찾아보면 그게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러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상담을 한 사례들을 보고 또 그거가 실제로 내가 접하는 사람들의 사회는 어떻게 노는가 그거를 한 5년만 하면 어휴 내보다 더 아마 잘하는 사람으로 변신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앤드 다다오가 그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것이 자기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동경대 뭐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건축 도면 괜찮은 거 한 1000개 정도만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가서 건물하고 대비를 시켰으면 지 머릿속에 1000개 정도의 건축 도면이 있으면 그러면 건축계의 황상민이 되겠는데요? 건축계의 황상민이 좋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거죠. 건축계의 안도 다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친구한테는 더 먹힐 거예요. 황상민 하면 잘린 그 교수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자기 영역에서 진정한 건축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한 게 꿈을 정할 때 이분이 수학이랑 미술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정하게 됐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로나 꿈을 그렇게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건축 말고 다른 길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뭔 소리를 하는 거는 진짜 진짜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합방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성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